사람들은 조선업을 얘기할 때 흔히들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용접, 불꽃과 열기, 고되고 거친 환경. 그리고 이 같은 요소는 주변 경쟁국들의 값싼 노동력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조선업은 경쟁국들의 기술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언제나 세계 최초의 기술, 최대의 성과라는 결과물로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왔죠. 특히 최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최첨단 ICT 기술을 생산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아주 스마트해진 조선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세한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 생산 관리 센터는 마치 공항의 관제탑처럼 조선소 전 구역을 관리합니다. 이제 일일이 전화로 보고받거나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도 광범위한 생산 현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덕분에 아주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지 편리해졌다고 해서 스마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 생산센터에 수집된 빅데이터는 AI 시뮬레이터를 통해 수많은 선택 리스트 속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곧 생산 계획을 훌쩍 뛰어넘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죠. 뿐만 아니라 조선소의 디지털화는 안전사고 예방까지 가능하게 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구현하는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조선소의 첨단 스마트 솔루션은 육상을 벗어나 드넓은 바다에도 적용됩니다. 기운전 중인 선박의 장비별 성능과 문제점 등 모든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우주선 관제센터를 연상시킵니다. 운항 데이터를 계측하기 위해 승선했던 엔지니어들이 이제 육상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죠. 시운전 중인 선박뿐만 아니라 이미 인도한 선박의 운항 정보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열심히 운항 중인 선박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이곳 조선소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탐지해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야말로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선제 대응이 가능해진 거죠. 이렇게 시운전 센터에 수집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앞으로 건조될 선박의 성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되고 이는 곧 고객들에게도 운영비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선박의 구조와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VR 트레이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선원들이 새로운 공간과 시스템 사용법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이 기술은 인적, 물적 사고를 미연에 막아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자동화 로봇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업자들의 든든한 조수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더해졌습니다. 현장의 수많은 노하우를 학습해가며 사용할수록 똑똑해지는 딥러닝 AI 시스템은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품질과 생산성 모두 극대화시켜줍니다. 이렇게 최첨단 스마트 기술의 흐름은 우리 조선업계의 새로운 미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가 단지 꿈에 머물지 않도록 현실로 바꾸고 있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미래를 여는 조선소. 기술 최강, 대우조선해양이 이끌어갑니다.